그루밍은 불과 6, 7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사용되거나 혹은 사회상을 반영한 신조어였습니다. 마부가 말을 빗질하고 목욕시켜 깨끗하게 한다는 데서 유래한 단어로 동물의 털을 손질하거나 단장할 때 사용해왔죠. 이 단어가 최근에는 성범죄 관련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깊은 신뢰관계를 얻어 심리적으로 종속관계를 만든 다음 성폭행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법정신의학 박사인 마이클 웰러는 그루밍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6단계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가해자는 대상자부터 찾습니다. 마구잡이로 고르지 않습니다. 기간을 두고 대상자의 정보를 파악합니다. 취약점이 명확하게 눈에 띌수록 좋습니다. 이후 대상자에게 접근해 욕구와 결핍을 충족시켜주며 신뢰관계를 맺습니다. 가해자는 당사자와 둘만 있거나 특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을 자주 연출해 자신의 통제권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고립시키죠. 대상자가 가해자를 신뢰하고 깊이 의존하면 서서히 신체의 접촉이 시작됩니다. 잦은 신체 접촉은 결국 성관계까지 이어집니다. 가해자는 이 모든 과정을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대상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 가해자는 주변에 알리겠다라고 협박하거나 회유를 통해 통제하며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루밍 성범죄 과정은 사이비 종교의 포교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단순히 순서만이 아니고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지점까지 닮아 있습니다. 먼저 대상자 고르기입니다. 포교 대상자의 등급을 나누는 일은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포교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신도들은 대상자를 A, B, C 등급으로 나눠 포교가 잘 될 것 같은 사람과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교에 취약한지는 심리 조작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 해로운 신앙을 형성하는 사람들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인 욕구 충족을 통한 신뢰 얻기입니다. 신도는 포교 대상자의 필요를 채워주며 신뢰관계를 쌓습니다. 가족 혹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받아야 될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사이비 종교 신도의 접근에 쉽게 미혹됩니다. 관계는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좋은 말이 아닌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사이비 종교의 교리를 처음부터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깊은 신뢰관계를 가진 사람이 제시하는 성경 공부 혹은 그에 준하는 모임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교리를 전하는 사람이 나에게 매우 좋은 사람으로 인지되어 있다면 교리를 믿게 되는 진입장벽이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진입로에서 관계는 교리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교리가 틀려도 사람이 좋아서 사이비 종교에 남아있겠다는 사람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단계와 다섯 번째 단계인 고립시키기 및 성관계입니다. 그루밍 성범죄의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인 고립시키기와 성관계는 본격적인 세뇌 성경 공부 모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교 단계에서 벌어지는 성경 공부는 대부분 비밀리에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이비 종교가 성경 공부가 시작되면 사탄의 방해가 시작되니 비밀로 하라라고 강조합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까지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들의 교주를 발견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루밍 성범죄 단계에 해당하는 성관계는 사이비 성경 공부 모임으로 대체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다음 영상인 사이비 종교의 메커니즘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협박과 회유로 통제하는 단계입니다. 대다수 사이비 종교는 신도의 온, 오프라인을 통제합니다.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가르쳐 정보를 차단하거나 같은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가족과 갈라지라라고 종용하기도 하죠. 온, 오프라인을 통제할 때도 역시 구원을 박탈당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단서를 달아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신도가 단체를 탈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의존을 낳습니다.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든 해결하려고 하든 신도는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는 교주의 가르침에 더욱더 빠져들게 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대다수 우리 사회의 구성원은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들을 향해 분별하지 못한 너의 책임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루밍의 과정을 이해하고 가해자의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루밍 성범죄의 단계와 닮아있는 사이비 종교의 포교 과정을 이해한다면 신도 혹은 탈퇴자들에 대한 시각 변화를 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허황된 교리를 왜 믿는지 모르겠다 라며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일은 교리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한 잘못된 방법입니다. 교리도 중요하지만 교리를 믿게 되는 과정을 살피는 일도 중요하죠. 사람을 빠뜨리는 이단과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동시에 연구될 때 더 나은 사이비 종교 대체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사람은 왜 이단 사이비에 빠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영상으로 사이비 종교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